안녕하세요. 이비옥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스윙몰입니다. 옥스윙몰에서는 여러분들께 정말 필요한 그런 제품과 용품을 발굴을 해서 최저가에 공급을 해드리는 거, 그리고 실제로 느낌이 팍팍 와야 여러분께 소개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그래요. 느낌 없는 리뷰 없고 리뷰 없는 판매 없다라는 모토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이 악세사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최근에 참 올해는 지겹도록 비가 많이 옵니다. 비가 많이 와서 이 골프를 좋아하는 분들이 아예 골프를 뭐 라운드라도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아예 나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는데, 이 비가 오고 또 이제 비 장마가 끝나고 나면 뜨약볕에 엄청난 이 혹석에 접어들겠죠. 그러면 이제 더워 죽어. 아침에 나가도 더워, 낮에 나가도 더워. 그럼 이럴 때 필요한 용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제가 진짜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.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버릴 수 없는 제 애장품이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요게 제 파우치입니다. 제가 평소에 정말 손때 가득 묻은 이 파우치예요. 보면 완전 가죽 재질이거든요. 완전 가죽 재질인데 이 이병성 대표님이라는 분이, 이제 저는 이병옥이잖아요. 저희 또 집안 형님이에요. 그래서 그분이 요 가죽으로 된 파우치를 들고 다니시길래 형 나 그거 줘. 그래서 그분이 만드신 거거든요. 그래서 가지고 다녔는데 정말 소노코리아라는 그 회사의 대표님인데 지금 한 8년째 7년 8년째 쓰고 있는데 정말 가죽은 손때가 타면 탈수록 그 가치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뭐 지퍼며 뭐며 고장 한번 난 적이 없어요. 근데 이 녀석을 제가 버릴 수가 없는 게, 정말 이 파우치를 들고 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이 돈을 따봤어요. 그리고 이 누면 늘수록 막 계속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매력이 있었는데, 항상 아쉬움이 뭐냐면 비가 오면 젖어. 그러니까 가죽이 뭐 비도 맞고 손때도 타고 해야지 진짜 이 그런 색깔이 나온다고 하는데, 그래서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는 좀 파우치를 바꿀 때도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봤더니, 무슨 요즘은 그 클러치백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큰 네모난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, 그 클러치백은 또 이게 늘어나지가 않으니까 뭐 공이라든지 그런 어떤 다양한 걸 막 넣기가 좀 어렵더라고요. 부피도 크고. 그러던 중에 제가 온오프 쪽에 그 사무실에 어슬렁거리다가 딱 봤더니 얘가 눈에 딱 띈 거예요. 그래서 딱 봤더니 이게 무슨 뭐 목욕탕 가방 같기도 하지만 파우치를 제가 찾게 된 겁니다.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재질도 굉장히 가볍고 이 색깔도 이제 온오프 시그니처 색깔이죠. 우리 520, 뭐 518 아카 시리즈에 맞게끔 이제 디자인이 된 건데, 보니까 방수도 되고 굉장히 가볍고 그 다음 내구성도 좋고,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쪽 바깥쪽에다가 넣을 수 있는 이런 주머니가 하나가 있고요. 안쪽을 이렇게 열어보면 궁금하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이제 안에 이런 종이가 들어있는데 이건 이제 빵빵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, 이 안쪽을 봤더니 공간이 이렇게 커요.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. 이 공간이 막 이렇게 팔뚝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보세요. 팔뚝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굉장히 크고, 이 안에도 지퍼가 이렇게 있어서 이쪽은 좀 귀중품을 담을 수 있는 지퍼가 또 안에 있고, 그리고 또 안에 뭐 이렇게 뭐 핸드폰을 낀다거나 끼워 놓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뭐 티를 좀 넣어 놓는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주머니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밖에 뭐 이렇게 찍찍이로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지만, 벨크로로 돼 있는 것도 있지만, 밖에 또 지퍼가 이렇게 있어서 밖에다가 또 이렇게 넣어서 보관할 수 있는, 굉장히 하나 둘 그다음에 셋, 지퍼 셋 그다음에 넷 다섯 군데다 넣을 수 있고, 큰 데다 넣을 수 있는 것까지 하면 여섯 군데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파우치예요. 그래서 이게 근데 보면 물이 좀,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장마철에 쓸 수 있는 이 물이 스며들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방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 했더니 방수력이 엄청납니다. 보세요. 자, 텁니다. 물. 자, 또 물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놓을게요. 물을 이렇게 지금 담아놨죠? 물을 좀 담아놨어요. 이렇게 담아놨습니다. 보이나? 이렇게 지금 물 보이나요? 이렇게 하면 흐를 정도로 물을 제가 담아놓은 거예요. 여기 담아놨어요. 그런데 딱 털고 나면 보세요. 물은 묻어있지만 전혀 물기가 흡수되지 않은 완전한 방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게 100% 방수입니까? 이렇게 물어봤더니 솔직히 말하면 90% 방수래요.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 지퍼 부분에 대한 틈으로 들어가는 물에 대해서는
좀 방어하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다.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방어는 되는데 외부로 인해서 스며드는 그런 건 없다. 그래서 가방이 변형되거나 그럴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손에다 끼고 딱 하면 이런 식으로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고 이 안에 뭐 거리 측정기라든지 뭐 골프공이라든지 티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이라든지 지갑이라든지 그런 걸 충분히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굉장히 편의성이 좋습니다. 금액도 5만 원이 채 안 돼요. 그래서 이 온오프는 어찌 보면은 고급 브랜드잖아요. 고급 브랜드의 파우치를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보통 맨날 골프채는 뭐 100만 원, 200만 원 그런 단위였는데 채 5만 원이 되지 않는 그런 금액으로 이런 파우치를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. 색상은 네 가지가 있어요. 지금 이 레드가 있고요. 그다음 블랙이 있고 그레이가 있고 요 가방 제 가방하고 똑같은 네이비 색깔이 있습니다. 네이비색은 제가 갖고 지금 이쪽에다 놓는 디스플레이를 안 했는데 이 파우치는 어디로 오냐면 이렇게 온오프 박스에 들어가서 옵니다. 가방만 딸랑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박스에 고급스럽게 가니까 여러분들 이거 구입해서 사용해 보시면 뭐 굉장히 비싸지도 않고 편하게 파우치를 쓸 수 있는 나는 회색이 좋다 그럼 회색 쓰시고요. 그럼 나는 블랙이 좋다 그럼 블랙 쓰시고 난 레드가 좋다 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레드 난 네이비가 좋다 하면 이 가방 색깔하고 똑같은 이 네이비의 제품을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소개해 드릴 건 바로 이 우산인데 야 진짜 이 뭐 옥스윙몰 방보방 뭐 초보왕 옥선생 별걸 다 하네. 그런데 골프에서 진짜 우산이 중요한 거 아세요? 지금 우리 뭐 자동차 사면 자동차 회사에서도 우산 하나씩은 다 주잖아요. 그리고 뭐 각 브랜드마다 우산이 다 있어요. 저도 뭐 다 보죠.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일단은 골프 칠 때는 우산이 무거우면 저는 아예 들질 않아요. 들고 다니기도 거추장스러워 죽겠는데 이걸 갖다가 또 폈다 접었다. 그런데 이게 초경량 우산이라고는 이름이 안 돼 있는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. 온오프에서. 이것도 제가 위에 미팅 올라갔다가 디스플레이가 돼 있길래 딱 집어온 겁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우산을 딱 펼쳤더니 일단 가벼워요. 막 드나 안 드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가볍습니다.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우산 펴는 형태인데 뭐 이 우산이 뭐 특별한 게 있냐?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기능이 있습니다. 그게 바로 뭐냐면 우산은 우산이어만 되는 게 아니라 양산일 필요도 있는데요. 이 안쪽이 암막천으로 돼 있어요. 암막. 그러니까 지금 이 검정색으로 돼 있는 암막천도 있지만 어떤 회사에서는 은색으로 해가지고 아예 그 자외선이 차단되게 하는데 이 암막천은요 99.99%의 UV가 차단이 된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우산이 우산이 아니라 정말 더운 이 혹서기에는 양산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쓰고 다니면 우리 그 뭐 산에 있는 데에서는 카트에 내려서 이 나무 밑에 좀 그늘에 있을 수 있지만 완전 우리 링스 코스 무슨 뭐 군산 CC 뭐 스카이 70이 그런 데는 나무가 없잖아요. 그런 데는 이거 하나 쓰고 있으면 그냥 그늘인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산은 시중에 너무 많이 나와 있지만 이러한 경량과 그 다음에 암막까지 처리될 수 있는 이러한 우산은 늘 찾았어야 돼요. 그래서 저는 예전에 나이키에서 이 안에 은색으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좀 썼었고 그 다음에 타이틀리스트에서 이게 안쪽으로 된 그런 경량 우산을 썼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. 그런데 금액도 5만 원도 안 되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색깔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뭐 블랙핑크 이렇게 외웠는데 검정색 있고 핑크색 있고 그 다음에 하늘색 있고 그리고 네이비색 있고 회색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산은 다섯 가지 색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옥스윙몰에 들어오시면 색상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 놓을 테니까 이런 악세사리 정도는 굉장히 경량입니다. 경량. 그러면 그런 말씀 하시죠. 아 뭐 골프장 가면 우산 다 있는데 뭐 그거 쓰면 되지. 그래도 되죠. 그런데 그건 비 올 때 쓰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양산의 효과까지 그러니까 UV가 차단되는 그 기능 때문에 제가 이 우산을 지금 여러분께 소개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소개해드린 파우치 그리고 이 우산 하나 정도는 그래봐야 두 개 해봐야 10만 원도 안 되네. 그걸 구입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가방에 비치하시고 또 골프 치실 때 함께 가지고 다니시면 정말 얼굴도 타지 않고 피부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파우치도 굉장히 디자인도 이쁘고 경량입니다. 그 안에 여러분들이 뭐 소중품, 귀중품 다
보관하면서 즐거운 골프 즐기시기 바랍니다. 다음번에는 어떤 제품이 또 등장할까요? 여러분께 더 효과 있는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또 옥스윙몰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의 링크는 아래 영상 아래 링크 준비되어 있고요. 옥스윙몰 들어오시면 이러한 훈련 도구도 만나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옥스윙몰은요, 골프채를 구입을 하실 때는 옥스윙몰에서 구입하시는 것도 좋지만 더 저렴하게 하는 건 통합 멤버십에 가입을 하셔서 여기 010-524-4653으로 전화 주시면 훨씬 저렴한 멤버십 금액으로 구입하실 수 있다라고 제 영상을 올려드렸어요. 좀 더 많은 돈 내고 이거 내가 호갱된 거 아니야? 그런 생각 안 하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스윙몰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